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혹시 요약지 갖고 오셨어요? 네, 갖고 오셨어요. 요약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고요. 네. 자, 성적이 예,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자, 평균 61.8 이고요. 예, 그 다음에 최고점 만점이 있네요. 예, 만점이 있고요. 예. 자, 80점대, 90점대 두 분씩 계시고, 자, 대부분 70점대니까,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뭐 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90점, 100점 맞으신 분들은 좀 과하게, 예, 좀 저한테 대한 예의가 없이, 예, 좀 하나 정도 좀 틀려주셔도 되는데, 예, 굳이 다 맞으시고, 예.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잘 하셨어요. 예, 지문이,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건 별로 없었는데 조금 긴 지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 조절하시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마지막 시간 이어서 실제로 가시면은 이렇게 길진 않아요. 네, 이렇게 길진 않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느껴질 거예요. 되게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버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길어서 좀 힘들다라는 정도니까 실제 난이도랑 좀 비슷한 정도의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부터 이제 1주차니까요. 4주차까지 지금 30문제죠? 그럼 총 몇 문제예요? 얼른 계산이 안 돼, 지금. 예. 120문제잖아요. 그래서 120문제를 지금 직접 푸시고, 해설을 들으시고, 자, 해설도 또, 가능한 한 지문들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정리해드리고 하면, 이거 120문제만 정리해도, 정리해도 실제 시험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 이외에 뭐 더 공부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머지는 다 사적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만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진짜처럼 보셔야 돼요. 마음가짐이 답안지를 제대로 체크하고 제출한다, 제출 안 한다 이 차이가 되게 커요. 다 해놓고 안 내는 사람하고 다 해놓고 내는 사람하고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난 이거 체크해서 제출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은 게 훨씬 더 실전에 가까운 좀 긴장감을 가진 문제를 풀게 돼요. 그렇지 않고 답안 체크하고 안 낼 거야 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내가 좀 마음이 허술해집니다.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험 번호 하고 자 이름 쓰는 거 하고 요거 연습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수험 번호 이름 쓰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수험 번호 이름 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다 제출해 놓고 합격점 넘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수험 번호 안 쓴 것 같아. 이름 안 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자 내가 동영모의사 4주간 시험을 엄청 봤잖아요. 예, 이 동안 내가 맨날 연습했기 때문에 내 기억 안 나도 분명히 썼을 거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4주간 모든 과목의 답안지를 진짜처럼 작성해가지고 수험번호 자동으로 막 수험번호 외울 정도로 이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거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제출해가지고 전산으로 돌리다 보면 오류가 생긴다고요, 종이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동영모의사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다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도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4주만 지나고 나면 충분히 시험장 가서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는데 이론 정리 아무리 잘 돼도 이게 안 되면 시험장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황해요. 그래서 전 과목 전부 다 동영모의사 과정을 끝까지 4주차 가면 또 이제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안 나와요. 도대체 난 가서 묻고 싶어. 왜 안 나오냐고. 이거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그대로 적용되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대답이 이래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대. 무슨 나만의 시간에 뭐 하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공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항상 객관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점수 검증이 돼줘야지 실전 가서 실제 필요한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재밌다고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진짜 하기 싫은 것들이 있지. 왜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것들이 쭉 있어. 그게 꼭 나오거든. 근데 그거 하기 싫어. 공부 안 해요. 혼자 가면 그거 공부 안 해. 근데 실전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리면 그런 것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점수 안 나오게 짜증난다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4주간 하면 외워져요. 왜냐? 혼자 책 보는 거하고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거 다르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집중력 올라가고 기억력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괴로워도 틀리는 문제 맞닥뜨려도 그거를 정면으로 마주하시고 외워야 된다.
라고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마지막에 많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벗어나시면 절대 시험장 가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 꼭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외우셔야 돼요. 네. 자, 우리 1번부터. 자, 의외로 이제 1번은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했던 문제라 이제 외울 때 됐어요, 이제. 자, 그래도 자, 다시 처음부터 한다라는 기분으로 차근차근 다시 볼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일단 지적 공부에 등록을 누가 해요? 장관. 장관이 등록하는 거예요. 자, 토지동 결정은 누가 해요? 결정은 누가 해요? 소관청이에요. 다시. 자, 결정은 소관청이 합니다. 자, 뭐를 결정하죠? 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왜 안 나와? 나라. 자, 토지 이동, 요거. 토지 이동 결정은 소관청이 합니다. 됐죠? 네, 자, 등록은 누가요? 왜 이래? 네. 자,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를 등록하죠? 모든 토지. 자, 우리나라 모든 영토. 그죠? 우리나라 영토. 자, 이걸 하나씩 쪼개. 쪼개면 뭐가 돼요? 필지가 되죠. 자, 필지별로 기본 정보들 있잖아요. 자, 소지, 지면, 경자 등등등. 자, 얘네들을, 자, 지목은 어떻게 해요? 지목은? 지목은 조사. 자,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왜 지목? 지목이 지목이지. 지목이 뭐라고요? 자, 토지의 종류. 자, 지목이 뭐라고요? 토지의 종류. 토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이 종류 중에 용도에 따른 종류예요. 자, 토지의 종류가 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어떻게 해요? 측량해요. 자, 용도를 조사하고, 예, 면적 경계 좌표를 측량해요. 그래서, 자, 어디다 등록해요? 지적 공부에. 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한번 등록해놓고 나서 변하는 게 뭐죠?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분할이나 합병이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이거 다 합쳐서 토지 이동이라 그래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을 누가 해요?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신청을 해서 이걸 받아서 결정하는 게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렇죠? 이 흐름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모든 토지 등록은 장관이 하는 거고, 자, 결정은 소관청.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거나 신청이 없으면 자,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직권으로 하려면 막 하겠어요? 계획 있겠어요? 계획 있겠죠? 자,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걸 이해해서 한 게 아니라 외워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게 외워지면 이게 이해가 돼. 토지 이동이구나.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구나. 자, 토지 이동. 자, 이거 지금 현황을 직권으로 하려니까 조사해야지. 현황을 조사해서. 저 이걸 정리하려고 계획을 세운다고요? 자, 누가? 누가? 자, 지적소관청이. 자, 소관청이 누구예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거고요.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읍면동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자, 원칙적으로는 시군구,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 자, 시도별로 OX, X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됐죠?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보죠. 자, 1번 보세요. 자, 1번 보세요. 자, 1번 왜 틀렸어요? 지적소관청. 자, 소관청이 나오면 안 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줘야 됩니다. 모든 토지 나왔잖아요. 모든 토지. 자, 소관청 틀렸고요. 자, 2번 왜 틀렸어요? 네, 자, 결정.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고요.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네. 글씨가 좀 얇네. 네, 자, 잠깐만요. 두껍게. 네. 자, 3번 왜 틀렸어요? 자, 3번 왜 틀렸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틀렸죠? 자, 또, 토지 이용 아니라 이동. 틀렸죠? 자, 또, 자, 시도의사 승인. 틀렸죠? 그죠? 예. 뭐, 셋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죠? 어쨌든, 예. 세 개를 일부러 틀리게 해봤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다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4번. 자, 왜 틀렸어요? 자, 결정을 누가 해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소관청이 계획에 따라서 했으면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틀리게 만드느라고 되게 고생했어요, 저도.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저하고 뻔한 내용이죠. 어디를 건드릴까를 저하고 이제 머릿속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아 요거 건드렸네 이러면서 푸는 거죠. 예. 그러면 하다 보면 꽤 재밌어요. 예. 앞으로 저 다음 주에 저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다음 주에는 추석 끝나고 끝나고 3주 차쯤 다시 한번 낼 테니까 예. 그때 어디를 건들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보세요. 예. 자 2번 보세요. 2번 자 지목 문제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목 제가 앞으로 이거 포함해서 4주간 적어도 4문제 이상.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도 낼 겁니다. 계속 낼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외우시라고. 지목 28개 다 외우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거라도 외우고 들어가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되겠냐? 돼요. 되니까. 자, 외우세요. 중요한 것만 골라냅니다. 자, 1번이 왜 틀렸나 보세요. 1번. 초지 뭐예요, 초지? 초지는 목장용지. 자, 맞아요. 자, 근데 왜 틀렸어요? 주거용 건축물.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대로한다. 자, 그럼 녹지 뭐예요, 녹지? 녹지. 녹지는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이게 어려워요, 지금? 네. 녹지는 공원. 왜 눈이 동그래서 당황해. 자, 녹지는 공원. 자, 초지는 목장용지. 자, 녹지는 공원. 자, 정원. 정원은 돼. 정원은 돼요. 자, 녹지는 초지는 목장용지. 됐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관 저장하기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 부지는 창고용지. 자, 창고용지. 자, 창고용지는 한 글자로 창, 창. 자, 접속된 부속 시설 부지는 창고용지. 자, 부속 시설 나오면 무조건 주된 지목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목 바꾸지 않습니다. 주거용이 나와야 바뀌어요. 주거용. 예. 자, 창고용지. 자, 3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부속시설 부지는 공장용지에 포함된다, 줘야 된다. 포함된다. 그래서 부속시설이니까 공장용지죠. 자, 한 글자로. 뭐라고요? 예, 장이 장. 뭘 공이야, 공. 자, 공은 어떻게 할 건데, 공원. 공원이 공이죠. 자, 공장이 장입니다. 자, 전기, 수소 판매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로서, 자, 요 토지는 주승제 포함된다. 자, 전기 수소 판매 부지도 역시 주성지 포함됩니다. 네, 자,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 시설은 자, 제외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 용수 배수를 이제 일정한 형태로 갖춘 인공적 자 걸렸어요. 인공적 수로는 국어. 국어. 소규모 수로는 국어. 자, 인공적 수로와 소규모 수로는 국어. 자,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그러면 제방.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4번만 맞는 거죠. 자, 얘네들 확실하게 다 외워놓으세요. 자,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지. 됐죠? 자, 이제 3번 갑시다. 자, 2번은 그래도, 자, 정답률 95%, 93%. 예, 2번. 예, 지목은 이제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자, 자, 3번 갑니다. 지번. 자, 지번도 뭐, 예, 무난하게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자,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맞아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요. 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땐 숫자 앞에요? 숫자 앞에 산, 산자를 붙이는 거죠. 자, 숫자 뒤에도 이제 있어요. 숫자 뒤에 아니라 숫자 앞에. 자, 산자를 붙인다 그랬죠. 자,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남동에서 북서로 틀렸죠? 네,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부여합니다. 자, 지번은 누가 붙인다?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3번. 합병의 경우로서 합병 전 각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틀렸죠? 자, 신청을 받아. 자, 신청을 받아.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신청을 받아. 신청하면 그걸로 부여?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자, 4번. 분할의 경우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냥 쓰고요. 자,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이에요. 자, 분할은 부번이에요. 자, 분할은 부번. 자, 분할은 부번. 하나는 원래 거 쓰고 나머지는 부번 붙입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는 항상 새로운 본번을 붙인다. OX. X 이렇게 되죠. 예. 자, 4번. 예, 4번은 지번 변경입니다. 자,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하는 거죠. 자, 시도지사의 승인받는 거 몇 개? 세 개. 자, 뭐 있어요? 반지축. 자, 반지축. 자, 반이 뭐예요? 반. 반출. 지적서고. 종이로 된 거. 지적서고에서 반출할 때는 승인받아야 된다. 자, 지는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축은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요 세 가지는 시효사 승인상이죠. 승인상. 승인받아서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승인받아서 한 거니까 시효사가 직접 한 게 아닌 거죠. 자, 그럼 본번이요, 부번이요? 본번, 부번. 본번으로 붙여요, 부번 붙여요? 본번 붙입니다. 왜?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거죠. 자, 준용하는 거 세 개. 지축행. 자, 지축행이죠. 자, 지는 지번 변경, 축은 축척 변경, 행은 행정적 개편 시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두 개 지축이 겹치니까 두 개 구분하시라 했어요. 자, 지번 변경은 양쪽에 다 나옵니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본번으로 붙이는 걸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죠. 자, 지금 4번만 맞는 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또 가보죠. 자, 4번. 자, 4번에 1번은 왜 틀렸을까? 1번은 자, 지목 변경. 자, 지목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면적을 새로 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면적 쓰면 되니까. 자, 2번이 답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자, 수학 시간은 땅값이 비싼 동네죠?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기왕에 또 축척 한번 외워보죠. 자, 축척. 자, 축척.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축척 뭐 있죠?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은 1200분의 2 기본이 기본. 자, 1200 곱하기 하면 600분의 1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자, 나누기 하면 2400분의 1. 그죠? 자, 지금 이런 분이시죠, 지금. 예. 분수니까 곱하기 나누기 커지고 작아지고 해요. 예.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임야도에 두 개 쓰죠? 3000분의 1과 또 6000분의 1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있다가 두 개 추가. 자, 두 개 추가. 자, 500분의 1 또 1000분의 1 이렇게 해서 자, 지적도에서는 몇 개? 일곱 개 일단 쓰고 임야도에서는 두 개 쓰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 지목 일단 외워 놓으시고요. 아, 축척 외워 놓으시고요. 자, 이 위로는 0.1이고 자, 이 밑으로는 1입니다. 그래서 600분의 1도 1이고 0.1이고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요 지역도 0.1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다시 자, 문제로 들어가 봐요. 자, 3번 보시죠. 한 필지 산출 면적이 0.05인데, 자, 그 동네가 1200분의 1이래요. 그러면 최소 면적이 얼마다? 1이다. 자, 1이니까 어떻게 써요? 1로 써야죠. 1로. 0.1로 쓰는 게 아니라 1로 쓴다. 그죠? 자, 어떤 분은 뭐 5라고 버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최소 면적을 써줘야 된다. 자, 4번. 예, 1200분의 1 적이에요. 최소가 1입니다. 자, 그럼 2, 3, 4.5는 어떻게 해요? 오니까 앞에가 4가 구하고자 하는 4가 짝수죠. 짝수는 좋아 싫어? 짝수 싫어? 왜 짝수 왜 싫어? 자, 짝수 좋아. 자, 짝수 오니까 어떻게 해요? 5를 버려서 자, 2, 3, 4 짝수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 2, 3, 5.5잖아요. 2, 3, 5.5. 자, 그러면 앞에가 홀수. 홀수면 싫어. 이거 어떻게 해요? 2, 3, 6으로 가야지. 그죠? 또 짝수를 만든다고 2, 3, 4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 3, 6. 자, 2, 3, 4. 동일해요? 아니죠. 자, 동일하게 등록하지 않는다. 그죠? 자, 5번은 왜 틀렸을까? 자, 5번은 왜 틀렸을까? 자, 합병인데 측량하여. 자, 합병인데 측량하여 합산한다 해서 틀렸죠. 자, 원래 면적을 그냥 합산하는 거지. 새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만 맞는 거죠.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시고요. 자, 제가 자꾸 높아지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점수가 안 나와. 예, 남들은 막 100점 맞았다 그러는데 나는 뭐 20점이야. 이럴 수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 다른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요? 틀린 문제 봐야 되겠어요? 틀린 문제 봐야 된다고. 틀린 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부 안 하고 뭔가 다른 근본 원리를 파악하면 될 거라 생각해.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다시 진짜 말씀드리는데 공시법에는 근본 원리가 없어요. 공시법은 그냥 단순 절차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모여서 요건 요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정한 거야. 그 뭐 원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몇십 년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 외워서 똑같이 쓰잔 말이지. 그래서 그게 근본 원리가 아닌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언뜻 보면 뭔가 원리가 있어 보이는데 별 원리 없어. 그러니까 일단 현재 현황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게 왜 틀렸는지 기억하셔야 돼. 자, 찍어서 맞춘 것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왜 찍었는데 맞췄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 문제 내가 찍어서 맞췄어.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찍어서 맞추긴 했지만 이거 모르는 거였어.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틀린 거 공부해야 돼요. 그거 공부하면 다음 주에 비슷한 게 나올까 나올까?
나와요. 그럼 맞춰 틀려? 틀릴까 또? 또 틀려고 또 틀려오죠.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만이라도 들고 가자고요. 그러면 그 충분히 시험장에 나온다니까 그게. 근데 꼭 그런 건 안 하고요. 뭔가 나만의 내가 궁금한 걸 확 찾으러 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난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이제 내가 얼마나 오죽 골라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접어두고 나중에 한번 연습으로 풀어보겠대. 왜 연습이야? 이건 연습 문제가 아니에요. 실전 문제지. 그러니까 제발 이게 신경 써서 만든 거니까 이거 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되게 괜히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점수 안 나오면 딴 공부하지 말고 그 틀린 걸 공부하라고. 그 틀린 지면 하나로 공부하라고. 진짜 부탁해요. 진짜. 제발 부탁이야. 근본 원리 없어요. 제발. 어디 가서 뭐 원리 파악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이것만 풀라고. 내 120문제 골로 고를 테니까. 난 속 터 죽겠어. 이제. 나 이렇게 막 답답하지? 자, 그러면. 예. 5번 문제는요. 등록사항이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고민들을 하시라면서. 예. 지적법 안 되시는 이유가 지적공부의 종류를 못 외웠어. 예, 지적공부. 지적공부 종류도 못 해요. 지적공부, 누가 그러더라고. 토지대장에 있는 내용을 다 외워야 되냐. 외워야지, 그럼 뭐. 외워야지, 그러면. 토지대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중개사면 되겠어, 그죠? 예. 그러면서, 그죠? 역시 지적공부 나랑 적성이 안 맞는데. 그러면 뭐, 세법은 맞나보지? 세법은? 예, 자, 그러지 마시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 앞에 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어? 여기 뭐 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금방 없어졌어, 지금. 자, 지금 외우면 돼요. 지금 외우면 돼요. 그죠? 지금 외우고, 저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저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예. 됐어요? 예. 여기. 고유번호. 그죠? 토지대장에 고유번호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뻔히 있잖아요. 자, 그 밑에. 자,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이 뭐예요? 소재, 소재. 그죠? 누가 또 주소래. 주소는. 예. 아니, 어디 갔어? 왜 넘어가니? 그죠? 주소 어떡할까? 주소 여기잖아, 주소. 주소 여기 있다고요. 자, 주소는 그 사람. 그 사람 어디 사냐가 주소고, 이거는 그 땅 어딨냐, 그 땅 어딨냐, 토지 소재, 다르다고. 아시겠죠? 자, 예전에는 소재를 가지고 주소로 썼어요. 근데 요즘은 주소를 그걸 안 쓰고 도로명으로 쓰지. 다르다고, 지금. 사람 사는 건 도로명으로 쓰고 있고, 토지 위치는 소재 지목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제 깨달은 거야, 이거를 지금. 토지 소재, 그죠? 참 놀라운 사실이지만, 제가 11월 달 얘기할 때 얘기를 꼭 해요. 근데 그때는 안 하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이제서 아 그렇구나 토지랑 사람이랑 다르구나 이제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이 이제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귀가 트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밌어지지. 자,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돼요. 예. 땅 위주, 땅 위주야. 사람이 위주가 아니야. 토지 위주야. 토지 그죠? 토지가 물건이잖아요. 이걸 물적 편성이라 그래. 토지나 건물을 위주로 장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자 사람 이름을 넣어야 되겠어요? 토지 소재를 넣어야 되겠어요? 토지 소재를 넣어야 장부가 나온다고. 사람 이름을 넣으면 안 나온다고. 사람 이름 넣어서 나온 장부는 인적 편성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 그런 거 없어. 전 세계가 물적 편성이요. 그래서 등기도 물적 편성, 지적도 물적 편성. 물건 기준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등본 띄고 열람할 때 소재 집어넣을 넣어야 그 땅이 나와. 누구 사람 이름 딱 쳐서 걔 가진 거 다 내놔봐. 이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인적 편성이니까. 자,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소재와 집번 알아야 돼. 소재 집번 알아야 그 정보가 나온다고. 그렇죠? 소재 집번 있어요.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는 땅이냐 그러면 지목. 지목이 뭐라고 하세요? 토지의 종류라겠죠. 종류. 종류를 용도별로 28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면적. 자, 면적. 자, 최소 면적이 1 아니면 0.1이지. 그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사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사유가 있어요. 자, 다른 데는 사유가 안 써있어. 여기 사유에 지목이 바뀌었다, 뭐 합병됐다, 분할됐다, 신규 등록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토지 이동사유, 토지 이동사유, 줄여서 사유. 토지 이동의 사유를 여기다 쓴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네, 지가하고 사유는 여기 대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땅 누구 거냐가 여기 나온다고. 명주 번이 나오면 그 옆에 변동원인 일자가 따라 나온다고요. 명주번 변동원인 일자는 대장에만 나와요. 대장이 4개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여기만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도면하고 좌표등록부는 소유자가 안 나와. 아시겠죠? 이게 대원칙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 토지대장은 토지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이게 뭐라고요? 토지 표시,
소유자. 자, 요 위에 요거. 축처. 자, 여기는 지번, 지목, 면적, 사유, 개별 공시일까. 그죠? 자, 소유자에 대해서 명, 주, 권. 자, 명주번 나오죠. 명주번 나오면 변동 원인 일자. 원인 일자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장번호. 요거는 도면번호. 자, 장번호, 도면번호. 그죠? 예. 이게 이제 몇 가지는 눈에 띄지만 또 의외로도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이제 시기별로 조금씩 암기상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지금 대장에 뭐 있는지 봤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도면이죠? 지적도, 지적도. 자, 지적도에 소재 있어요? 자, 지번 있어요? 지목 있어요? 지목 있잖아요. 지목, 지목. 그죠? 면적 있어요? 면적 없다고. 면적이 몇 적부터 안 써있잖아. 그죠? 자, 지금 북변동 600번지 있어요? 북변동 600번지. 여기 보시면, 자, 북변동 600번지. 됐죠? 자, 북변동 600번지에 여기 토지 모양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대장을 보고 토지 모양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대장을 보면 면적이 나왔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면적이 나왔지. 근데 이걸 이제 도면에 보는 거죠? 도면. 몇 번 도면 봐라? 8번 도면 봐라. 자, 8번 도면 넘어갔죠? 8번 도면. 커보니까 이때니까.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소재, 지번이 나오고, 그죠? 자, 지목 나오고, 자, 면적 써 있어, 안 써 있어? 면적은 안 써 있단 말이야. 그죠? 자, 대신에 중요한 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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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경계, 경계, 경계. 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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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경계점, 경계점. 자,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한 직선. 경계. 자, 경계가 꺾인 굴곡점. 경계점, 경계점. 그죠? 그래서 이 경계, 경계점으로 토지 모양을 그려서 나타내니까 미술시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의 외곽선을 뭐라 그래요? 도각선. 자, 도각선 끝에 숫자 4개 있습니다. 이거를 도각선 수치라 그래요. 수치. 자,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잘 나오죠? 이거 뭐예요? 색인도. 일람도 하면 안 돼요. 색인도. 일람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색인도. 자, 일람도는 따로 있어요. 따로. 따로. 별도로 둘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색인도. 자, 축척 있다 없다? 축척 있다. 됐죠? 자, 소유자 이름 나와요? 도면에 소유자 이름 나온다고 X. X. 자, 면적 나온다. 자, 고유번호 나온다. 고유번호 있어 없어? 고유번호 없어요. 자, 고유번호 그 긴 걸 여기다 다 어떻게 넣어? 자, 도면에 고유번호 없다요, 없다. 자, 좌표 있어 없어? 좌표 없어요, 좌표 없어요. 자, 지목 있어 없어? 지목 있네. 자, 지목 유는 뭐야, 유? 유지. 조심스러워. 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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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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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유원지는? 공원. 공원, 공원. 자, 공장용지는? 장이고, 장. 그죠? 예, 요거 뭐야, 요거? 집? 무슨 집이야? 건물? 뭐라고? 위치, 위치. 자, 건축물 위치, 건축물 위치, 위치.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위치, 위치, 위치. 물도 집이래, 집은 이제. 위치, 건축물 구조물 위치, 위치. 그죠? 예. 요거는? 삼각점. 위치, 위치, 위치. 그죠? 건축물 구조물 위치, 삼각점 기준점 위치. 이제 이 위치가 도면에 나온다고요. 다른 데는 위치 안 나와요. 위치. 건축물 위치 그러면 도면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삼각점이 이렇게 생기고요. 자, 삼각 보조점. 크기는 같은데 조금 색깔 칠해 놓은 거고요. 조금 작게 그리면 도근점. 그래서 기준점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위치가 도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등기부도 잠깐 볼까요? 등기부. 자, 등기부. 자, 등기부.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 있다?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 옆에 접수. 자, 접수 일자가 나오고 접수 번호는 없어요, 여기는. 자, 여기는 접수 일자와 번호가 다 나오죠? 예, 갑굴근 접수일자 번호 있습니다. 접수일자만 나오죠? 표제부에. 자, 소재지번, 소재지번, 자, 지목, 면적, 토지등기니까. 자,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순위번호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1-1이 아니라 2로 나왔잖아요. 주등기. 자, 그 다음에 순위번호 옆에는 등기 목적이 나오죠. 등기 목적 옆에 접수. 자, 접수 옆에 등기 원인. 자, 보존등기는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이거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오늘 문제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있었어. 오늘 문제 풀어놓고, 이제 있었어요. 지금 넣었어요, 제가. 예. 그 다음에, 자, 증여가 원인이고, 원인 일자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소유자 명주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권리자 기타 사항란이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만약에 증여니까 거래 가액이 없지만, 매매라면 거래 가액이 나오겠죠? 거래 가액 어디다 써요? 권리자 기타 사항란,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임야대장은 자 숫자 앞에 뭐가 붙는다? 산이 붙는다 그랬죠. 뭐 이 정도 다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죠? 누구 거예요? 정원이 거.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자, 11월 1일부터. 잘 보시면 11월 1일부터. 등기 접수한 날짜 있죠? 예, 네, 요 날짜. 요 날짜를 등기소에서, 여기 영동군청한테 통지를 해줘가지고, 그 날짜를 쓰게 된다고. 그럼 정원이가 그 날짜로 소유자가 바뀐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되게 되면 누가 달려줘? 뭐라고요? 등기소에서 소관청한테. 자,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권.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소유권 명의 표시 변경, 경정. 자,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끝나면 누가한테? 등기소에서 소관청한테 알려준다고. 그럼 그거 가지고 소유자 정리한다고. 알 수 있죠? 예. 이걸 받아가지고 소유자 정리 하려고 그러는데 토지 표시가 안 맞아. 토지 표시 안 맞으면 소유자 정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거꾸로의 등기소에 통지해줘야 된다. 이게 불법 통지예요. 들어본 적 있죠? 예. 자, 오늘 문제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오늘 난 뭘 푼 거지? 예.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하고 통지하다면 안 돼요. 소유자 정리할 수 없고, 토지 표시 안 맞으면. 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예, 이제 임야 대장 보셨고요. 예, 여기도 도면번호, 장번호 보이시죠? 예.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지금 임야도에는 뭐가 붙었다? 산이 붙어. 임야 대장,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 산이 붙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요 세 가지 등록상 또 볼 거예요. 예. 자, 이게 공유지연명부죠? 공유지연명부의 제일 중요한 거. 지분. 공유주니까 지분 중요하죠. 자, 잘 보세요. 지목 있어요? 지목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면적 있어요? 없어요. 자, 소재 있어요? 소재 지분은 다 있어야지. 소재 지분. 소재 지분 나오면 고유번호 있어요? 고유번호 있지. 소재 지분, 고유번호 이렇게 딱 세트라니까. 예. 네. 지목하고 면적은 여기 안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분. 자, 지분이라는 게 몇 분의 몇 나오잖아요. 누구 지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지분 그러면? 명지원 나오는 명지원. 명지원이 나왔다 그러면 변동 원인이 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예요. 장부책이니까 장부는 나오는 거지 뭐. 그죠? 예. 뭐 괜히 또 비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추가되죠? 세 가지가 추가되면 대지권 등록부로 바뀝니다. 그 세 가지 뭐예요?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또 101호, 201호, 301호. 전유분. 전유분은 건물 표시죠. 자, 다시 갑니다.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자, 이 세 가지가 딱 추가되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대지권 등록 바뀌어요. 그러면 지분 있어, 없어? 있어, 똑같아. 지분 나오고 명지분 나오고 변동원 일자 똑같아. 이 세 가지만 추가되면 대지권 등록부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같은 장부였어. 같은 장부인데 이름만 특별히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또 건물 명칭, 전유부 건별, 요 세 가지 엄청 잘 나온다 하고, 오늘 문제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오늘 문제. 방금 본 게 이거예요, 그죠? 예, 지분 있어, 없어?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 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가지만 추가되면, 자, 이게 대지권 등록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자, 소재 있어요? 지분 있어요? 자, 지목 있어요? 지목 없어, 지목. 자, 면적 있어요? 면적 없어. 그죠? 자, 경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부호 및 부호도라 그래요. 이건 경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도면에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좌표. 자, 좌표. 그리고 장부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좌표 등록부. 됐죠? 그래서 좌표. 좌표만 있으면 면적을 계산해, 측정해. 계산해. 좌표로. 면적을 계산해. 좌표. 면적. 계산. 법. 법이요, 기예요. 법이요? 자, 좌표, 면적, 계산, 법. 그죠? 이게 주입식 교육의 효과야. 그죠? 예. 좌표, 면적, 계산, 법. 그럼 미술시간, 수학시간? 수학시간. 이게 나와야 돼. 그죠? 그럼 미술시간은 전자, 면적, 측정, 기. 자, 전자, 면적, 측정, 기. 이제 우리는 무조건 주입식이야. 1년 동안 주입하는 거야, 그냥. 그럼 어쩌겠든 뭐 생각나겠지, 뭐 어떻게. 그죠? 근데 뭔가 논리 따져봐. 시험장 가서 논리가 생각나나. 아무 생각 없어, 그죠? 예. 막 떠올라야 돼, 막. 자, 좌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자, 좌표가 나오면 옆에 부호 및 부호도가 있고, 소재 지분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도면번호 있어요? 장번호 있어요? 있어요. 자, 도면번호, 장번호 같이 나옵니다. 됐죠? 예. 자, 그럼 그 동네는 지적도가 있다, 없다? 있어. 자, 그럼 비싼 동네도 지적도가 있는데, 자, 제명 앞에 끝에.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죠. 예. 오른쪽 아래 뭐라고 썼어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그럼 좌표 등록 비슷하니까 그걸로 측량해라. 그 다음에 숫자 써 있는 게 뭐죠?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자 22m 82cm. 자 센티 단위까지 나오는데 단위는 미터 단위를 줘요.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죠, 지금. 예. 단위는 미터 단위지만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센티 단위까지 표시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예, 자, 이게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고 X. X죠. 자,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등록하죠. 또 도면의 등록사항인데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개발된 지역의 도면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자, 여기 좌표라고 표시하고 거리가 나오고 오른쪽 아래 이런 문구가 있다. 그렇죠? 자, 그 동네는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니까 대부분 이제 500분의 1을 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등록사항을 쭉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있는 소지 지면 명주번. 고는 뭘까? 고유 번호. 자, 축척 있었어요? 축척. 자, 사유 개별 공시니까 이게 대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분.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자, 전유분 건물 표시. 하나 더. 건물 명칭. 여기까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도면에는 소지지 경축이죠? 그럼 면적 있어 없어? 면적 없어요. 도면에 면적 없단 말이죠? 자, 경계, 축은, 축척. 자, 도각선과 수치, 색인도.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일부 지역에 들어간다. 그럼 건축물의 위치, 또 무슨 위치? 삼각점 위치, 기준점 위치, 그죠? 건축물 구조물 위치가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제일 중요하죠? 자, 좌표가 나오면 부호미 보도,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경계, 도각선, 색인도, 삼각점, 기준점 위치, 구조물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자, 좌표, 부호미 보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 세 가지. 대지권 비율. 전유 건물 표시, 건물 명칭. 그다음에 사유랑 개별 공시지가 보이죠? 이건 토지 임야 대장입니다. 자, 지분은 두 군데 있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예. 하여튼 예, 난 이길 거야. 예. 자, 지금 이거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예, 등록사항을 자 모두 고른 거 그랬죠? 자,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 있었어요? 자, 정식 명칭이요, 약식 명칭이요. 약식. 도면은 한 글자씩 쓰잖아요. 한 글자씩. 자, 경계점 간의 거리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일부 지역으로 한정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모든 도면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틀린 말이 돼야 돼요. 예. 그다음에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자, 또 위치 뭐 있어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자, 부호도 있어요? 부호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고요. 자, 사유는 어디 있어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이 3번만 됩니다. 3번만.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속으로 그런다. 그죠? 오늘은 알지, 내일은 어떡하니. 내일 또 외우면 되지? 내일 또 외우면 되지? 그죠? 자, 그러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외워집니다. 네,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네. 대지권 등록부에 건물 명칭 있어요? 대지권 비율 있고, 자, 경계 있어요? 자,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있는 거잖아요. 예, 도면의 선. 자, 건물 명칭, 위치, 뚫렸죠? 자, 위치 도면에 있죠? 자, 대지권 비율, 맞아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 지분 있어요? 지분 있어요. 자, 고유번호 있어요?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예, 도면은 없지만, 다른 데 다 있다. 자, 소유자 성명 있어요? 자, 성명은 대장에 다 나오지. 명주번, 대장에는 명주번이 다 나옵니다. 변동원일자, 명주번 같이 나옵니다. 자, 주소도 나오고. 근데 면적 있어요? 면적은 없죠. 그죠? 자, 4번. 대지권 비율 맞고요. 자, 지분도 맞는데 지목이 들렸지. 그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등록상으로 해당되는 거는 3번만. 그죠? 예. 요거는 지금 많이 틀렸네요. 예. 자, 한 정답률 한 54%밖에 안 되네요. 예. 자, 이거 이제 전부 다 예, 등록상 다음 주에 또 할 테니까 방금 한 거 다시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외우기를 하죠. 자, 7번은 뭐 많이 맞추셨어요? 7번. 네. 7번. 지상경계. 자, 지상경계를 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제방이 있으면 어떻게? 제방이 있으면 바깥쪽 어깨. 그죠? 절토 나면 상단부.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틀렸죠.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경계는 현황대로 결정합니다. 현황대로. 사업계획도 하다라면 통지만 미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경계는 언제나 현황대로, 현황대로. 그죠? 사업계획도에 따른다면 틀립니다. 현황대로고요. 자, 이렇게 지상경계를 정하는데 건물이 걸쳤어. 자, 건물에 걸치게 결정할 수 없다. 없다가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걸칠 수 있는 경우가 판사 공간. 자, 우리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자, 판사 공간은 걸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그죠? 자, 절토 나오면 상단부. 자, 차이가 없으면 중앙. 그죠? 예. 자,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이 더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고요. 자, 정답이 지금 5번 절상. 이것만 알아도 맞춘 문제였죠? 자, 그래서 지상의 경계를 정했어요. 그럼 뭘 만든다 그랬어요? 지상의 경계를 정하면 지상 경계 점 등록부. 자, 지상 경계 점 등록부. 거기까지요. 지상 경계 점 등록부가 지상의 경계 정했으니까 지상 경계 점 등록부에 사진 파일 있어요? 사진 파일? 사진 파일. 경계점 위치 설명도죠. 예, 자, 다음 주에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알았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예,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이제 8번 갑니다. 8번. 자,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해서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준점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어요. 기준점. 기준점이 자, 도근점이죠? 도근점 있고. 자, 삼각점이니까 삼각점. 자,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도근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중에 도근점, 성과. 성과. 자, 성과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이게 맞아요. 1번이 맞죠? 자, 삼각점, 성과 누가 관리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돼 있죠. 자, 삼각 보조점, 성과. 자,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삼각점이 변했어요. 자, 삼각점이 변하면 통보를 해줍니다. 자, 누구한테?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도지사에게. 자, 5번. 자,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삼각 보조점은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삼각점만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더 확인할게요. 잡혀보세요. 자, 여기죠. 자,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과인지, 표지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표지 보면 표지가 나오면 되게 간단해요. 표지가 나오면 전부 다 소관청. 삼각점 표지든 보조점 표지든 어쨌든 표지 관리는 소관청이. 실질적으로 땅바닥 조사하는 거예요. 실제 이 표지 관리에 대해서 소관청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측량 성과가 나오면 자, 이것만 시도지사 관리해요. 저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표지가 변했어. 표지가 변했으면 소관청이 알아 몰라요. 조사 안 되니까. 알아 몰라. 알아. 표지 땅바닥이 지형 변화가 됐으면 알아. 근데 자, 시도지사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누가한테 알려줘야 돼?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알려줘야지. 그죠? 자, 여기는 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가 다 관리하니까. 여기는 통보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만 통보가 있다고. 통보죠. 자, 그 다음 삼각점 성과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어디 가서 열람해요? 또는 소관청.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이건 무조건 소관청은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조점이나 도근점은 이거는 뭐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거 무조건 다 소관청은 되니까. 표지든 성과든. 근데 삼각점을 조심하셔야 돼. 삼각점에 대해서 열람을 또는 소관청이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전 요거 찍어드리는 거 지금. 통보. 자, 통보 누구한테 한다?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나머지는 통보 규정이 없다. 삼각점만 통보 규정이 있다. 자, 이거를 장관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알았지? 다음 주에. 예. 자, 요거 표, 이게 지금 외워버리세요. 나중에 또 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자, 삼각점만 조심하시면 돼요. 삼각점만. 삼각점에만 통보가 있다. 당연히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고, 열람에 대해서만 또는 소관청이 새로 들어왔다. 그죠? 예, 그래서 삼각점은 중요하니까 시도지사가 성과 관리한다. 표지는 땅바닥 훑고 다니는 거니까 다 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표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다시 도근점 성과죠? 성과 누가 관리해요? 소관청. 우리 답이 1번이네요. 그렇죠? 8번은 그래서 예, 그래도 많이 쓸리셨네요. 예. 그다음에 자, 삼각점 성과니까 시도지사. 자, 보조점 성과는 소관청.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그래서 요거는 시설사고 나머지 소관청.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네. 그다음에 자, 변경됐다라고 통보하는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사에게 통보하는 거죠. 소관청이 시도사에게 통보하는 건 삼각 보조점은 통보할 필요 없고 삼각점만 통보한다. 됐죠? 예, 이제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예, 또 몇 명 결심 중이야. 이제 이따 봐야 되겠는데. 아, 이거 복잡한데. 이러지 마시고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예, 외우셔야 돼요. 예, 우리 요약집에 이거 있어요. 자, 요약집에 지금 예, 아니야. 자, 요약집이 있어, 이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제 외우셔도 되고, 그죠? 예, 마음대로 하여튼, 골리셔가지고, 삼각점만 좀 조심한다.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은 조심할 게 없죠. 어차피 다 소관청이고, 통보도 없고,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죠. 자, 9번도 많이 틀렸네. 9번 난리 났네, 또. 아, 진짜. 왜 그랬대, 아, 진짜. 9번은 제가 조금 색다르게 내봤어요. 자, 9번에 2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요거 바꿨어요. 요거 바꿨어요. 자, 두 개 바꿨어요. 자,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관청이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소관청이 관리해요. 자, 복제 관리 누가 해요? 소관청이에요. 장관 그러면 안 돼. 장관은 지적공부 복제 관리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와 복제 관리는 다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필요하면 쟤네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바꿔놨다고. 그죠? 자, 이 두 가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 되게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아싸, 아싸. 많이 틀리게 했다. 많이 틀렸어요, 이거 생각보다. 그 다음에, 자, 열람 신청, 자,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해서는요, 읍면동장한테도 됩니다. 근데, 정정 신청. 자, 정정 신청은 누구한테만 한다? 소관청한테만. 자,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읍면동장한테 정정 신청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읍면동장한테 열람만 해달라. 요 정도. 읍면동장이 손을 대서 고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장은 열람까지만 협조를 하는 것이고, 고치는 건 소관청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소유자가 잘못을 발견하면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관청이 잘못을 발견하면 통지해서 정정해요? 정정하고 통지해요? 뭐라고? 아니, 소관청이 발견. 자, 소관청이 잘못을 발견했어. 그러면 해당 기관의 장, 발견. 자, 기관의 장이 있잖아요. 기관장. 기관장들한테, 자, 통지 먼저예요? 정정 먼저예요? 통지. 자,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정정하고 통지한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소관청이 발견하면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한다. 그죠? 그 다음에 기관의 장에게 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기관회장은 협조를 해줘야 돼. 또 서로 둘이 친하게 지내도록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발견했대. 소유자가 발견하면 어디 가서? 소관청 가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소관청이 알아서 또 통지를 하든지 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해당 기관회장이 정보 제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해줘야지. 자, 지금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자,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토지 건물 다. 그래서 토건 가 용권, 토건 가 용권, 거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요거 부동산 종합공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 작년에도 토건 가 용권 나왔어요. 토건 가 용권 또 나오긴요. 그래. 그래가지고 자, 그거 피해서 제가 이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 중에 요거 두 개를 바꿔서 틀린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해서 연습할 거니까 미리 외워놓으시면 다음 주에 맞출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 알려주고 맞추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지. 그래도 못 맞춘 사람 많은데 그 다 알려주고 저 시험장 가서 나왔어. 그 못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알려주고 하는 거야 다음 주에도. 네, 다음 주에 추석이구나. 그 다음 주 약간 걱정되는 2주 있다 보니까 또 예, 부동산 종합공부나 또 낼 거예요. 예. 자, 축척 변경 봅시다.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 역시 옳은 건데요. 이것도 많이 틀렸네. 많이 틀렸네. 자, 축척 변경 절차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예. 자, 축척 변경 절차. 여러분 이제 지적법에서 되게 힘드는 게 이제 지적공부 등록상 축척 변경 절차, 뭐 직권 정정 이런 것들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목 외우고 뭐 이런 것들. 걔네들 외워놓으면 적어도 반타작은 무조건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축척 변경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축척 변경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해요?
축적변제 신청은 네?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신청한다고. 승인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소관청이 네? 시도사에게. 됐죠? 자, 신청과 승인 신청. 달라요. 신청과 승인 신청. 자, 신청할 때는 동의서 3분의 2만 들어가면 되고요. 승인 신청할 때는 동의서에다가 뭐도 있어야 돼? 의결서까지 있어야지.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신청, 승인 신청. 됐죠? 예. 네. 그럼 소유자가, 자, 소유자가 소관청에 축적 변경 신청을 해서, 또는 신청 없으면 직권을 해서 하려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서를 들고, 이제, 시도사한테 들고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서를 받아야죠. 그래서 순서가 생겼어요. 동의, 의결, 승인. 동의, 의결, 승인이죠. 그래서 요거 승인 신청을 누가 누구한테 한다? 소관청이 시도사에게. 그래서 시도사한테 승인받는 거 세 가지. 반, 지, 축. 이 축적 변제요.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제 승인받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동의는 3분의 2. 3분의 2. 시험이 계속 나왔어요. 3분의 2. 자, 위원회 의결이죠? 자, 무슨 위원회? 축적 변경 위원회. 자,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그죠?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그죠? 자, 돈 많은 애가 누구요? 돈 많은 애가 위원장이야? 왜 그래, 진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해서 뭐가 있어? 뭘 또 학식이야? 전문지식. 그죠? 전문지식까지 이제. 공부 안 하고 전문지식은 안 생겨요. 예.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전문가 될 거죠? 내가? 전문가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지 왜 찔려 어디? 전문가 되실 거죠? 예.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가 뭐예요? 학식이 많아. 아니 전문가의 특징이 뭐 전문가? 전문지식 그죠? 예. 전문지식의 핵심은 전문용어. 전문지식의 핵심이 전문용어. 그죠? 그럴듯하게 그냥 일반 용어로 말하면 안 돼. 전문가는 전문 용어를 써야 돼. 딱 그 말을 써야 돼요. 그 말, 그죠? 자동으로 외워져,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죠? 결국은 전문가 되려면 단어를 외워야 돼, 단어. 단어를 외우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전문가 되는 건데, 단어도 몰라, 그죠? 그 왜 걔가 걔한테 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잖아. 아, 전혀 전문가 안 돼, 그러면.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걔 왜 그거 있죠. 다 대명사야? 다 대명사. 그죠? 전부 다 명사가 정확한 단어가 나와야 돼. 그게 전문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뭐가 생겨? 전문 지식이 생겨. 그 공부를 해야지 전문 지식이 생기지. 공부 잘하는 뭐요? 전문 지식 가진 자. 돈이 많은 뭐 하라 그랬어? 땅 사라 그랬지. 토지 소유자. 그래서 돈 많은 토지 소유자하고 또 전문 지식 가진 자. 누가 더 세? 토지 소유자가 더 세지. 그래서 2분의 1 이상 소유자. 10명의 2분의 1은 몇 명이요? 5명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 다 위원. 그 중에 제일 이쁜 애는? 위원장 그래야지. 제일 이쁜 애 위원장. 그래서 위원 중에 위원장을 누가 지명한다? 소관청이 지명한다 그랬지.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이 위원회의 얘기가 계속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뭐래요? 의결하지. 그래서 위원회가 하는 일은?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야? 위원회를 왜 만들어요? 위원회 뭐 한다고? 회의한다고.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심의 의결한다고. 심의 의결. 회의한단 말이에요, 회의. 심의 의결. 의결하면 어떻게 해?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의결 나야지, 의결. 그렇죠? 의결서가 나오면 어디다 내야 돼? 시도사한테 내야지. 내면서 승인 신청 넣는 거예요. 승인 나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 승인 나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 그죠?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 이상. 자, 시행 공고는 어디 갔냐? 학원마다 전자칠판이 다 조금씩 이 버튼이 달라가지고 헷갈려. 잠깐만요. 부시가 나야 되는데. 예. 네. 시행 공고에 분필이 낫겠다. 자, 잠깐만요. 자,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며칠 이내? 20일 이내. 자, 6611. 여기까지. 숫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20, 30, 15, 20, 6611.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공고는 확정 공고.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자, 여기 딱 틀이 잡혀야 됩니다. 20, 30, 15, 20, 6611. 됐죠? 그 다음에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 틀이에요.
그래서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한다. 그다음에 공고일로부터 30일이면 뭐죠? 공고일로부터 말뚝박아, 그죠? 말뚝박아, 그죠? 말뚝, 맞아, 맞아, 맞아. 그 말뚝을 좀 멋있게 경계점 표지기야지, 그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말뚝 그러면 좀 그렇잖아. 경계점 표지를. 자, 누가 설치해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해요. 그죠?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 대해서. 그죠? 이거를 소관청에 설치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그거 냈단 말이에요. 30일.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 공고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자,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자, 색깔 좀 봐요. 색깔 좀 봐요. 예.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20일 이내고, 납부는 6개월. 지급은 6개월. 아, 색깔 좀 잘 봐봐. 납부와 납부고지는 다른 거예요. 수령과, 자, 수령통지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연관이 있죠? 예.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알려주는 거야. 돈 내라고, 돈 받아가라고. 요거는 20일이고. 납부지급은 진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6개월이에요, 6개월. 됐죠?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자, 색깔 봐봐요. 예. 됐죠? 예. 이해되고 있어요? 자, 납부가 나오면 납부를 끝났는지 납부고지인지 보셔야 돼. 납부고지가 나오면 알려만 주는 거잖아요. 20일, 20일. 그죠? 20일. 언제부터 20일? 자, 무슨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로부터 20일이네. 청산금 공고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일로부터 20일이네. 자,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자, 공고일로부터 20일이네. 납부고지 수령통지.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납부는 6개월. 자, 지급도 6개월이요. 자, 지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급은. 소관청이 통지했어, 받았어? 했어. 소관청 통지. 한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을 하는 거지. 소관청 우리한테 주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납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했어, 받았어? 받았어.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관청에 돈을 내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한날 받은 날을 외울 거예요. 어리가 없는 게. 누가 내는지만 보면 돼. 그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돈은 6개월이다.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이다. 그죠? 자, 만약에, 자, 돈 500만원 받아가세요. 왔어. 어떡하실 거예요? 이의신청해야지. 그죠? 언제까지? 1개월이네. 자, 납부든 통지든 어쨌든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 누구한테 따져요? 소관청에 따집니다. 소관청 곤란하죠? 곤란하면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위원회. 위원회를 가서, 자, 돌아올 때까지 또 1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6611 나와요. 6611.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그 다음에 이의신청 1개월. 그래서 6611. 이렇게 날짜 외우는 거죠. 예. 납부지급이 다 완료됐대. 돈이 남아. 남으면 누가 먹어? 소관청은 너무 노골적이니까 지자체. 지자체가 먹는다. 지자체 먹고. 자, 돈이 모자라면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래서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확정 공고되면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등록하고 나면 장부 정리 끝났죠? 등기소에서 모르잖아.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까지 알려준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죠. 요거 보고 쉴게요. 자,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6개월. 6개월이 납부하는 거고요. 자, 소관청은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한다. 자, 여기 받은 날, 여기는 한 날. 이거 맞아요. 자, 3월이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행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현재 공고일, 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왜 틀렸어요? 지역 소관청, 소관청 틀렸죠? 예, 이건 2번 많이 찍었을 거예요. 예. 왜? 30일이 반갑거든. 내가 외운 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누가 설치한지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는 게 놓쳐버리는 거죠. 또 현재 점유하는 경계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현재 소유하는 경계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 대해서 30일이죠. 여기. 자,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 30일. 30일 이내 소유자 점유자가 표지를 설치해요. 그죠? 예. 말뚝박아라고 하지 말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고. 등록을 했대요? 그럼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순서가 틀렸지. 확정 공고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 동네 다 새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공고 먼저 딱 때리고 천천히 등록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순서를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확정 공고하면 그때 토지동 된 걸로 본다. 해놓고 차근차근 정리하겠다.
그죠? 예, 등록하는 날짜가 오래 걸리니까 먼저 공고부터 하겠다 이제. 그다음에 등록이 다 끝났어. 그럼 등기소에서 모르잖아요. 등기소에다 뭐 해준다? 촉탁해 준다. 요 순서예요. 예. 자, 됐어요.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확정공고하고, 확정공고하면 지체 없이 등록하고, 그죠? 등록하고 나면 등기소에 촉탁하고, 요 순서예요. 자,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자, 청산금 결정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자, 여기 청산금 결정공고는 15일 이상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다 틀렸고, 이제 남는 건 몰라도 5번이지 뭐, 그죠? 시행공고에 이런 내용을 넣는 거예요, 5번. 예.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 갈게요. 예.